안녕하십니까. 불도저 7월 정모인데요. 오늘은 약간 특별합니다. 그냥 항상 매달 가던 정모가 아니라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브리즈번에 있는 KO4Y4 팀들, 오프로드 팀들이랑 같이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틀 전부터 와서 블루마운틴에 있고요. 오늘 저희들이 가서 같이 하루 종일 놀고 하루 같이 캠핑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일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항상 가던 저희들 뒷동산 블루마운틴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뭐 이래저래 지금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빠져서 오늘은 9대밖에 참가를 못하고요. 브리즈번에서는 5대의 차량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친구들은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험하게 타다 보니까 조금 빡센 코스를 추천을 원해서 그런 빡센 코스를 타는데, 물론 저희들은 살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빡센 코스를 타실 분들은 타고, 그래서 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만약에 뭐 브리즈번 팀이라면 뭐 배틀을 벌이자, 무조건 지지 뭐. 제가 차를 바꾸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부드러운 코스만 가다 보니까 무조건 집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이기고 지고는 제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멀리서 오는 동생 같은 손님이니까 그 친구들이랑 최대한 재밌는 뭐 추억 만들고 뭐 그러다 보면 저희 팀에도 조금 빡센 걸 타고 싶은 친구들 생기고 이러면 그때 이제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그때 또 재밌게 같이 즐길 수가 있으니까 브리즈번에서 시드니까지는 뭐 대충 잡아서 한 14시간을 운전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 멀리까지 오고 뭐 다음에 또 우리도 또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서로 그런 성의와 정성으로 모이는 그런 클럽들이다 보니까 그런 끈끈함을 계속 유지해서 결국에 호주에서도 우리 브리즈번이랑 시드니뿐만 아니라 멜번이라든지 뭐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다른 오프로드 팀이 있는지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아무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다른 지역은 없지만은 뭐 시간이 오고도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독자가 많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뭐 미래를 보고 호주에 있는 모든 오프로드라는 오프로드 하는 팀들이 하나가 돼서 뭉쳐서 같이 움직여야지 문화를 향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많은 말씀을 드리고요. 출발과 동시에 험한 코스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는 옆으로 쏙 빠졌고요. 브리즈번 팀들과 저희들은 테이쿤과 크리스 동생이 같이 이 험한 트랙을 탔는데요. 뭐 말이 필요 없는 차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포드 레인저를 사서 오프로드를 타는데 너무 약해서 차체에 뭐 하체부터 모든 걸 그냥 그 랩토로 싹 바꿨습니다. 바꾼 뿐만 아니라 코일 컨버전을 통해서 뭐 휠 트러블 장난 아니게 만든 차량이고요. 이 브리즈번 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명이 홈런을 타면 한 명이 자연스럽게 와서 길을 봐주는데 뭐 차를 업그레이드를 잘했다라는 것도 물론 뭐 맞는 말인데 팀워크가 그 이상으로 너무 잘 맞는 팀이다. 아 진짜 탐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네, 뒷바퀴 보시면 티가 납니다. 그죠? 휠 트러블 장난 아니고요. 뭐 저 정도면 랭글러와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휠 트러블이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저 넓은 차체에서도 뭐 부드럽게 험로를 타고 나가는 모습 한마디로 탐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트랙 장난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런 험한 뭐 더 험한 트랙도 탔고요. 한마디로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느끼지만은 최저지상고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깔판 락슬라이드죠. 락슬라이드에 배강이랑 딱 걸려버립니다. 걸려서 못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블루스번트 공룡들이 이렇게 길을 잘 봐주고 하니까 실제 혼자 간다 그러면 저런 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는데 워낙 길을 잘 봐주고 하다 보니까 부드럽게.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서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친구가 지미라는 친구인데요. 뭐 이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 동생들이 탐난다. 예, 처음에 이 친구들 서로 뭐 생년월일을 이야기 안 했을 때는 뭐 제 또래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한참 동생이, 아니 한참은 아니고요. 다 저보다 한 두세 살 정도밖에 어리지가 않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열정은 대단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계속 형이 핸드 있죠? 오케이 굿 와요. 네, 그대로 일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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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천천히 그대로 일자로 와 와요. 와와 와. 천천히 와요. 와와와 와. 그대로 가만히 가만히 천천히. 그리고 뭐 뒷범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 적재함은 있는데요, 범퍼가 없습니다. 시드니나 멜번 쪽에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세팅인데, 이렇게 보니까 멜번 브리스번 팀들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브리스번에서는 이런 게 다 허용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탈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프로들 탄데 아주 큰 장점이죠. 이 친구도 예술입니다.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체로키를 아주 그냥 어마무시하게 꾸미고 타던 친구인데 그 차는 아들에게 줬답니다. 아들 타라고 주고 다시 랭글러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꾸며서 시드니를 이번에 내려와서 타는데요. 뭐 앞에서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도 그냥 부드럽게 내려가는 거 보면 이 친구들 예술입니다. 엄청 빠졌다. 자, 우리 시드니 팀의 크리스 브라더입니다. 최근에 등남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 클럽 활동이 조금 뜸한데 저희들 이번에 브리스번 팀이 온다고 해서 급하게 같이 내가 조인을 하겠다 해서 이 친구가 와서 함께 타고 있는데요. 뭐 이 친구도 뭐 제가 자세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은 잘 타고요. 거기다가 또 그렇습니다. 뭐 브리스번 시드니 팀 따질 거 없이 차가 온다라고 하면 바로 달려가서 저렇게 길을 봐주는, 네, 보기가 참으로 아름답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굿. 아니 핸드 핸드 됐어. 자 그대로 앞으로 와요. 앞으로 앞으로 와요. 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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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계속 와요. 계속 와요. 더 천천히 천천히 더 자 그 상태에서 살짝 15도 15도 예, 천천히 내려오고 내려오고 살짝 이쪽. 네, 됐어, 그대로. 메신저를 더 못했다고.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살짝 이쪽, 이쪽. 네. 네, 와요. 와요, 와, 와. 와요, 와. 꺾지 마요, 꺾지 마. 꺾지 마. 꺾지 마. 핸들. 핸들. 오케이. 내려봐요. 핸들 없어 더더더 환한 미소 이거. 환한 미소 한번 오케이 한대 일자 한대 일자 오케이 굿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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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을 거예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붙어요.
이들이 가요? 됐어요. 그대로. 그대로 천천히. 됐어요. 청하셔야 내려오네요. 기다려요. 자기만 티슈 기다려. 낼 수 있어. 고랑이 빠진 것 같은데 괜찮아. 너무 붙었네. 너무 붙었어. 너무 붙었어. 너무 붙었어. 험한 추억을 잘 타는 거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옆에 주위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은데 우리 불본팀은 이렇게 보면 딱 한 명 이야기하고요 옆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대처를 오히려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팀웍을 보통 그렇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말이 많거든요. 근데 말 없이 이렇게 꼭 필요한 말만 해서 저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아쉽게 약간 옆에 판넬 데미지는 났지만은 크지 않게 부드럽게 탈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리즈바 오프로드 집입니다. 아까 그 표정을 찍었었는데 지금 열어놓고 우리 불도저의 테이블은 안 타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타이어도 솔직히 큰 타이어가 아닙니다. 31인치밖에 안 되고요. 바디 2인치 쇼바 리프터하고 고개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안 탈 줄 알았는데 탔습니다. 탔는데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배가 바로 걸리는데 잘 탑니다. 이 친구 조금 걸리고 오히려 딴 사람들은 걱정이 많은데 본인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비비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영상 보시면 오른쪽 타이어가 딱 껴서 핸들을 돌려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 힘들게 최대한 꺾으면서 가야 돼요. 핸들을 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쯤이면 윈치 끌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 친구는 그래도 끝까지 잘합니다. 최대한 핸들을 오른쪽으로 하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밀면서 그렇지 쭉쭉 밀어 그렇지 밀지 그렇지 배가 걸렸어, 배가. 아, 더 가지 말고, 더 가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대기. 대기, 오빠 말 좀 들어봐. 연희씨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어. 딴 사람 말을 안 듣네, 이제 보니까. 주인 말만 들어, 주인. 주인 말만. 교육이 잘 됐어. 걸렸다, 배만 안 걸리, 넘어가면 돼. 됐어. 됐어.
천천히 가, 천천히. 주인마님이 그래 천천히 가라 그래도 말 안 듣고 추락은 저렇게 내리막을 마구잡이로 달리는 테이프는 차가 이거 뭐 터지는 거 아닌가 걱정인데요. 아,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야 아저씨야 좀 천천히 가라 아저씨야.